혹시 민영 배우한테 복당을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시죠.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이걸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수완박 관련한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현상 변경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져 있는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의 민영배 의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